마음은 정말 애기 옆에 있고 싶은데 제 욕심이 허락을 안 해주더라고요. 어디 가요 또 밤에? 또 어디 가? 아까 거기 그 술집이네? 하이. 사실 저는 백수가 아니고 맥주집 사장입니다. 아! 일 진짜 잘하는 사람이야. 사장이야. 일에 미쳐있는 사람이야. 진상이 아닌 사장님이었어. 일 잘하는 사장님. 땅콩 갑질. 진상 손님인 줄 알았잖아요. 요새 한 2, 3년 전부터 꾸준히 매장이 성장을 해서 한 월 1,000만 원 이상은 가져가는 거야. 아니 뭐야 이거 진짜 갑자기. 다 일이었네. 능력자. 하루 됐다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엔 이렇게 따르면 안 돼요. 이거 아니지.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뭐 직영점 두 개와 가맹점 다섯 개를 운영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고딩 오빠 최초의 회장님이 회장님. 아니 그래도 이렇게까지 성공하신 분 되게 오랜만에 나오셨어. 나 최초 아닙니까 거의? 그럼 지금 총 일곱 개 매장이 있는 거잖아요. 가맹점까지. 가맹점까지 포함하면 뭐 계약 예정까지는 지금 아홉 개까지 있고요. 와! 회장급 아니에요? 다 합쳐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돼, 대략? 월 매출로 합쳐버리면 그래도 가맹점 7개 기준으로 3억 이상은 나오죠, 더 나오죠. 예. 이제 탈인 지 5개월인데? 맥주의 진심이었네. 아니요, 영세합니다, 영세합니다. 11시 퇴근했잖아. 네, 11시에 퇴근해서 또 집으로 나왔네. 다시 출근? 그냥 좀 생각이 많아져서 좀 생각을 가장 잊기 좋은 데가 제 가게거든요. 일을 하면 좀 많이 없어지니까. 아직도 지금 기억나는 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주말이었어요. 한 팀 받았어요. 3만 원씩 받았어요. 충격이지. 주말에. 충격이지. 막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 만약에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승계가 없었으면 그 3만 원이란 매출을 기록했을 때 저는 바로 때려쳤을 거예요. 근데 안 되겠다.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얘네 우리 다 죽는다. 라는 마인드로 그때 마음을 더 세게 굳힌 것 같아요. 더 독하게 하자. 내 동기가 됐구나. 승재 지원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여주는 게 제 일 목표였거든요. 아주 필사적으로 했고. 그게 먹여 살리는 문제 때문에, 아휴. 이게 맨날 어려운 지점이야. 이 지점이 진짜 어려워. 사실 사장님이라고 해서 이제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빠를 거의 이제 싫어했다고 보면 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셨거든요. 아기 때 냉장고에 있는 그 물인 줄 알고 꺼내서 마셨는데 소주였거든요. 아이고. 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런 게 너무 많았어서. 근데 아빠도 똑같이 일을 열심히 하시고 막 폭력적이신 분도 아니고 막 화를 내시는 분도 아니고 항상 똑같았어요. 새벽에 출근하시고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이 없으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제가 사춘기가 되니까 아빠는 늦었잖아요 이미. 지금 기억에도 너무 못됐는데 그냥 아빠가 계신데도 무시하고 가버리고 너무 싫은 거예요. 뭐 클 때까지도 대화를 안 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마음을 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조금 더 빨랐으면 그 시기가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저는 너무 공감하면서 핑계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